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지상전을 벌인다면 헤즈볼라의 거대한 땅굴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접경 지역 곳곳에 수백 킬로미터의 땅굴을 건설했는데 미사일을 실은 차량까지 이동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박석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헤즈볼라가 공개한 땅굴 영상입니다. 오토바이를 탄 헤즈볼라 대원들이 땅굴 내부를 순찰합니다. 미사일을 실은 대형 발사 차량도 거뜬히 이동할 만큼 거대한 땅굴입니다. 땅굴 곳곳에 잘 엄폐된 발사구를 통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른 2006년 이후 땅굴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조선광업개발무역공사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았다는 게 이스라엘 싱크탱크인 알마 연구소의 분석입니다. 15만 발에 이르는 헤즈볼라의 로켓과 미사일 가운데 핵심 전력은 모두 땅굴 안에 은폐돼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백 킬로미터의 땅굴 가운데 일부 침투용 땅굴은 이스라엘까지 연결된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At a maximum depth of 80 meters, which is like 22 stories of a building, leading into Israel. 월스트리트 저널은 헤즈볼라가 최근 몇 달 동안 레바논 남부에서 땅굴망을 확장했다며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전쟁처럼 수렁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상전에 들어갈 경우 헤즈볼라는 땅굴을 게릴라전에도 활용할 것으로 보여 전세를 좌우하는 중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방금 전에 다섯 개의 출구를 확인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옆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쪽에도 출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쪽에 보시면은 양자가 있고 구자가 있는데 이 양자 옆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저 옆쪽까지 해서 요 라인상에 본 라인이 여섯 개 라인이 지나갑니다. 여섯 개 라인이 지나가는데 이 라인은 인천 지하철 1호선에서부터 1호선 부평을 바라보고 쉽게 해서 남쪽을 바라보고 좌측편으로 여섯 개 라인이 가는 그 라인이 가다가 이렇게 휘어지면서 전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좌측으로 이렇게 갑니다. 좌측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왼쪽 편으로 이게 이제 인천 지하철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우측편 라인이 있고 좌측편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우측편 라인은 약간 이렇게 휘어지면서 인천 교대를 통과해서 나가게 되고 이쪽 라인은 옆으로 전철 타고서 부평까지 넘어가서 인천 공동묘지 쪽으로 그쪽으로 가는 라인인데 이 라인은 지하 한 여기서 위에서 보면은 한 지하 한 70m 정도 깊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라인이 중요한 것은 이 여섯 개 라인 상에 이 중간 정도, 이 양자 구자에 있는 이 높은 이 중턱 꼭대기 부분에서 이 높이까지 대략 한 10미터 정도 되는데 이 밑으로다가 탱크 출구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탱크 출구가 넓다는 얘기죠. 넓은 라인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인들은 대부분 한 2.5미터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이 라인은 이 탱크 출구 라인은 가서 그쪽으로 가서도 넓은 라인이 계속 이어지는데. 가서 보면은 경인교대 입구역 근처에 가면은 뭐 은행이 있어요. 그 은행 지하에서 녹취를 해본 결과 뭐 TBM 소리도 들리고 막 여자 소리 버럭버럭 질러대는 소리도 들리고 예전에 녹취를 좀 많이 했던 그런 라인이 연상선이라고 보이는데 위에 탱크 라인을 갖다 딱 멈춰놨어요. 밑에도 여기를 폭발을 꽝 시키면은 이 라인에서부터 쫙 나가면은 부평 저 밑에 남구까지 이어지는 저쪽으로 남쪽 그 산 만수 터널인가요? 그 넘어서까지 연결되는 그 라인상이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는 다시 좀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네. 질문을 하고 듣는다 그러면은 지금 요 양자 구자 요 사이로 네. 지금 탱크가 나올 정도의 넓은 출구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는 이쪽으로
탱크가 나와서 요 도로로 네. 활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쪽으로 탱크가 나오게 되면 좌우 전면으로 해서 전부 포진해서 양쪽 차선을 막으면서 탱크가 전진할 수 있는 엄청난 요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라인에. 그래서 탱크 출구가 아마 일로 형성된 것 같고. 근데 좀 전에 설명하기로는 네. 저쪽 그 경인교대 쪽까지 라인이 있는 연결된 것 같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네. 라인은 연결이 그 넓은 라인이 연결이 됐는데 탱크가 튀어나오는 출구가 여기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아. 라인이 가면서 이렇게 튀어나왔다는 얘기죠. 아, 올라오는 출구가 네, 있습니까? 탱크가 나오는 출구가 여기에 낮은 아, 20m, 계속, 20m대밖에 안 되는. 아, 계속 그 직진하는 상에 아, 라인이 있고 튀어나오는 탱크가 나올 수 있도록 구성된 자리가 요 자리라는 얘기죠. 아, 그럼 딸깍이로 돼 있네요?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네, 가면서 딸깍하면서 위에 이렇게 올라와서 출구가 여기에 깊이가 한 70m 정도 나오는 저 위에서 나오는데 아. 여기로 따지면은 약 50m대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네. 20m라고 본다 그러면 20m가 채 안 되지만은 네. 50m대라고 보면은 여기서 깊이로다 50m로다가 탱크 라인 본 넓은 궤도는 저 남쪽까지 그냥 가는 거고요. 여기에서 탱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일부가 나오겠죠. 아 그러면은 그 탱크 라인 나오는 출구의 그 깊이는 어느 정도로 여기서부터 봤었죠? 대략 따지면 한 18m 정도 나옵니다 위쪽에서요. 실질적으로 나오려면은 조금 더 올라오는 작업을 하겠네요. 그렇죠. 올라올 수도 있고 탱크는 뭐 어느 정도 경사지만 만들어지면 그냥 치고 올라오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서 폭파시켜서 광건이 밖으로다가 예? 한 5m 정도 까고서 폭파시키고 튀어나와 버리면은 뭐 충분히 가능하겠죠. 아, 그런 정도의 기술들은 다 있잖아요. 네, 여기가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될 그 지점이네요.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고 옆에 라인 다섯 개 라인들이 전부 올라오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인민군 출구 폭이 1.2m밖에 안 되는 출구가 다 만들어져서 와서 접경사지에서 딱딱 끝냈습니다. 아까 거기에서 와서 딱딱 끝나듯이 밑에 깊은 라인에 본갱도에 라인이 가면서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얘기예요. 낮게 가면서 본 라인은 그대로 가고 출구 라인은 지상으로 올라온 거죠. 올라와서 한번 가서 직접 한번 보시죠. 수송차에 탑승한 이민군 어병부대가 남측 각 도시들에 진입해서 산발적으로 남조선군 구방부대들을 깨끗이 쓸어버립니다. 여기까지 되면은 이렇게 돌잖아요. 도는데 20m가 안 되는 돌아감이에요. 여기서는 낮은 거는 안 돌아. 깊은 거는 깔깔이가 보면은 여기 깔깔이 나오죠.
깊은 거 재면 엄청 안 돌아가죠? 네. 5, 60m는 되는 깊이에요. 그게 이제 그 본라인으로 해서 여기 딸깍이 나오잖아요. 딸깍이. 직진하는 거라는 얘기죠? 직진하는 거. 딸깍이 나오는데 요거는 깊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0m가 안 돼요. 근데 요거는 굉장히 천천히 돌죠. 네? 여기서 딱 끝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요거를 퉁 치고 나가면 지금 앞에 보이는 도로 요 도로를 쭉 따라서 가게 되면은 조금 한 200m 정도 가게 되면은 큰 도로가 나오죠? 200m는 훨씬 넘고요. 대략 한 400m 정도 되겠네요. 지금 저기 그 사거리 쪽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이 큰 도로지 않습니까? 전철, 지하철 다니는. 네, 그쪽. 네. 이쪽으로 이제 쭉 나가가지고 사통팔달로 네. 다 점령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쭉 가면 그대로 조금 구부구부 고가도 있건 하긴 하지만 부평까지 쭉 이어지는 소로길입니다. 이 옆길을 이 라인보다 옆길은 아주 부평까지 꽁 뚫리는 대로고 저 옆에 도로도 부평까지 뚫리는 대로고 그럼 여기 이쪽 라인은 저 산 너머까지 연결되는 도로고요. 아, 지난번에도 여기 한번 탐사를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떤 그때와는 어떤 그 차이가 좀 있었습니까? 차이는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가 그렇게 돼 있고 네. 또 좌측에도 그 보병 출구가 또 있죠? 예, 예. 이 옆으로 가면은, 그 절개지다가 딱딱 붙여놓은 보병 출구가 있습니다. 그 여기는 지금 탱크 출구 하나만 있는 겁니까? 네, 하나가 있어요. 아, 도로를. 폭이 한 4.5m 정도. 도로를 바로 이렇게 이렇게 나갈 수 있게끔 자리를 잡았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통원 이쪽으로 치고 나가면, 바로 좌우 전면으로 양 차선을 막으면서 탱크가 전진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기가 막힌다, 이거. 외곽을 포위한단 말이죠. 그래, 아셔야지 좀 알려드리고 그러지. 경각심을 드리고 그러지. 거기가 끝이에요? 저기까지 지금 파놓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네. 한번 설명을 해주죠. 탐사 결과에 네. 위에 와서 탐사를 해보니까 6개 라인이 지금 이렇게 가는데요. 6개 라인이 약간 이렇게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틀어서 약 시간으로 본다면 남쪽을 바라보고 1시 방향 쪽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데 6개 라인이 지나가는데 맨 오른쪽 라인은 탱크 라인이고 나머지 라인은 2.3m 크기의 크기인데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요 깊이는 한 19m 정도, 20m가 좀 안 되는 깊이로 나오고요. 요 깊이는 한 65m에서 70m 정도 깊이가 나옵니다. 요 라인은. 그래서 멀리서부터 저 위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지상으로 올라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밑에 가서 끄트머리 가서 절개지, 낭떠러지 밑에 가서 딱 멈췄어요. 전부 옆에 라인들이 다 똑같이 공이. 더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발각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어떻게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접경사지라는 걸 어떻게 알고 거기까지만 딱딱 갔다가 붙이는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탐사를 다니면서 보면 종북들하고 가끔 종북인 것 같은 사람들하고 종종 마주쳐요. 산 속에서 유유 다니면서 우리의 하는 일을 이렇게 멀리서 바라본다든지 아니면은 주위를 배회하면서 우리 하는 일을 본다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 종종 마주치거든요. 눈에 옆으로 지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쳐다보면은 인사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묵묵히 자기 일만 산 속에서 무슨 한겨울에 나물도 없는데 나물 캐는 사람 마냥 산 속에서 뭐를 하고 있어요. 뭐 하는지는 저희도 자세히 보질 못했고 어떤 계양구에서 보게 되면 남녀가 둘이 다니는 사람을 두 팀을 봤어요. 한 팀은 몇 번 마주쳤고 한 팀은 비 온 날 숲속에서 뭐를 하는지 둘이서 뭘 하다가 내가 딱 나오니까는 이렇게 모른 척하고 밖으로 나오는 사람 봤고 50대, 60대 이런 사람들 봤고요. 저녁 무렵에 어슬렁선 배낭하며 산을 이산저산 배회하는 사람도 봤고 새벽에 일찍 도로 다니면서 뭐를 수첩 갖고 다니면서 적는 사람도 봤고 저녁 어둑어둑할 때 다니면서 수첩 갖고 다니면서 적는 사람도 봤고 다 그런 사람들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리고 배낭을 메고서 산을 산길, 등산길도 아닌데
거기를 다니는 사람도 봤고요. 이 라인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리고 더 오늘 다니면서 아침 제가 한 9시 조금 안 돼서 나왔는데, 다니면서 산을 다니면서 삐라를 주신 게 한 움큼을 주셨습니다. 삐라를. 예, 눈에 보이는데 길이 안 좋아서 저 밑에 있는 것도 눈에 보인 것까지 하면 아마 10장 이상은 더 있었을 거로 보이는데 한 움큼을 잡았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정말 요 시대가 어수선한 만큼 지금 데모하고 하는 거야 뭐 본인의 의사를 표출하는 거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일이 누가 좋아하겠느냐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죠? 북한 김정은이가 좋아할 수 있는 그리고 분위기상 굉장히 위험한 시기로 와 있다라는 생각은 드어집니다. 그 여기도 지금 보병 출구가 지금 몇 개 잡히지 않습니까? 네, 보병 출구가 6개 라인 중에 하나는 탱크, 5개는 다 보병 출구입니다. 아, 그 탱크 라인까지 총 6개 네, 중에서 6개 라인 중에 5개가 보병 라인으로 보여지고 네. 보병 라인도 마찬가지로 복층 구조로 돼 있어서 네, 네. 쭉 계속해서 깊은 라인으로 가는 게 있고 지상으로 올라오는 그런 라인이 있군요. 그렇죠. 물론 뭐 탱크가 나오면 탱크가 나오는 옆으로다가 보병들이 같이 나와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라인상에 병력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려고 라인마다 전부 출구를 만드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국방부에서 제작한 영상인가 어디에서 보면은 땅굴 2m 이내의 그 폭으로 네. 시간당 몇만 명이 나온다는 그런 그 자료도 있죠. 네, 뭐 요즘에 유튜브 상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뭐 한 시간 내 뭐 땅굴 하나당 뭐 13,000명 정도 나온다, 뭐 만 명이 나온다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나오는 거야 뭐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추산으로 해본다면은 네. 전국에 있는 그 땅굴의 규모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병력이 나올 수 있다는 뭐,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뭐 북한 특수병 20만, 22만, 23만, 25만 각자 다 얘기가 다른데요. 특수병이 나오려고 서울, 경기, 인천에 그 수많은 땅굴을 뚫었을 거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소한 300만 이상 병력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 근자의 유튜브 상에서 돌아다니는 얘기 중에 북한에서 홍콩이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를 제3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방부 군인들 옷을 뭐 30만 벌, 20만 벌 뭐 몇 이렇게 가져갔다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요 근자에 나오는 얘기는 400만 벌을 가지고 갔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 400만 벌이 뭐 하는 데 필요하겠어요? 우리나라 군인들을 하루 저녁에 일거에 특수병력이 각 처소에 주둔해서 전부 우리 윤여길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 마냥 팬티바람에 추리닝바람에 자고 있는 군인들 가서 총 드르륵거리면서 한쪽으로 몰아붙이면 하루 저녁이면은 군부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들이 탐사한 바에 따르면 각 비행장 각 군부대 각 군인 막사 그러니까 빌딩 같은 거 공군회관 같이 이런 군인 건물 간부들이 사는 이런 데에 전부 땅굴이 들어가지 않아서 폭파 및 점령 준비가 다 거의 완료되어 간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조금 과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하루 이틀이면은 점령이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런 나머지의 병력이 들어와서 하면은 북한에서 제작한 그 영상을 보게 되면 3일 작전 뭐 하는 뭐 72시간 뭐 4박 5일 7박 8일 하는 얘기들이 단기에 미군이나 유엔군이 들어오기 전에 끝내버린다라는 그 소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보면은 베트남에서 땅굴 전쟁 내지는 6.25 전쟁 때 지하로에서 숨으면서 땅굴의 중요성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땅굴 엄청나게 중요시 여기고 지금까지 노출시키지 않고 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에 뭐 얘기하면 길겠죠. 유튜브 상에서 참조해 주시고요. 보시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도래해 있다라는 것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 가지 더 논하고 싶은 이야기는 네네. 요즘 어지러운 그 시국을 틈타서 예. 북한이 그 예기치 않은 그런 그 뭡니까 시도를 할 우려도 가지고 있는데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그 땅굴을 통해서 뭐 국군 복장을 한 군인들로 변장을 해서 나와서 뭐 어떤 시위대에 총격을 가한다든지 예. 뭐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그 총격을 가한다든지 한 것을 유발시켜 가지고 마치 우리 국군이 그렇게 국민들을 시민들을 향해서 총격을 가했다라고
그렇게 할 우려도 또 제기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제2의 5.18 같은 사건을 저녁 어두운 시기에 틈타서 발생을 시킨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는 지금 싸움만 붙이면은 전부 지나가는 사람도 전부 멱살 잡고 싸울 판이고 전철에서도 멱살 잡고 싸우는 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만약에 한 곳에서 촉발된다 그러면 바로 정부를 향해서 돌변하는 그런 시위대로 돌변할 수가 있겠죠. 주위 속에 있는 앞에서 리드하는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사상을 잘 생각하고 대무대에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해도 보시다시피 해가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지금 현재 이제 노르스름한 해가 떨어지기 몇 분 후에는 해가 떨어지는 그런 계양산 중턱의 하늘인데요. 이제 산은 더 일찍 어둡지요. 오늘 아침역부터 해서 탐사를 해본 결과 추가적으로 뭐 병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다 이런 것은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병력이 아직까지는 많이 들어와 있는 생각은 안 듭니다. 저희가 지하 병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묘지 같은 데 가가지고 다우징 탐사 연구도 하고 전철 위에서 사람 지나가는 거 위에서 탐사도 많이 해봤지만은 병력 반응은 그렇게 아직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탐사를 해본 결과 두 개였던 출구가 다섯 개로 늘어나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출구 근처에 더 깊숙이 파놓고서 언제든 며칠 내로 나올 수 있는 분위기까지 형성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것은 조금 위급한 상황 가까이 와가고 있다라는 정도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뭐 계양구 일대를 많이 다니긴 다닌다고 하루 종일 다녔지만 생각한 것 마냥 그렇게 많이 다니지는 못했어요. 한계가 이거 걸어 도보로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산을 오르내리고 또 촬영을 하고 멘트를 하고 점심을 먹고 하다 보니까 많이는 못 다녔지만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는 이제 분위기 그리고 이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시간 날 때마다 이런 출구를 갖다가 변화 이루어지는 것들 이 말고도 저희들이 밝히지 않은 출구들이 여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곳을 집중 탐사를 함으로써 뭔가 변화가 일어날 때에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노력을 더 탐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국민들 가운데서는 오늘 이쪽 계양구 계양산 일대의 출구 지점을 저희가 화면으로 비춰진 부분은 요 근처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위치를 알 수 있겠죠? 뭐 출구를 안다고 해서 뭐 피난을 하고 도망을 하고 뭐 외국으로 가고 할 일은 없겠죠. 왜냐하면 자체를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 괜히 들어봐야 부담스럽고 유언비어성 호도하는 얘기로 들려질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서 크게 염려는 안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언제 나중에 시간이 몇 년이 걸릴지 몇십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이 땅굴이 밝혀질 거로 봅니다. 저희가 다우징 탐사를 다니면서 제 5차 작전까지 해본 결과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을 가서 시추를 하고 또 저기서 파오는 자리를 미리 가서 시추를 해놓고 작전을 대기해본 결과 땅굴은 분명히 있다면 저보고 땅굴이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만 퍼센트 있습니다.